안녕하십니까. 신탁밖에 모르는 남자, 신탁고수 오영표의 절세 전략 얘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꼬마 빌딩 올해 안에 반드시 정리해라.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현재까지 꼬마 빌딩은 아주 훌륭한 절세 수단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은 시가가 원칙이지만 꼬마 빌딩처럼 복수의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옆집 빌딩과 우리 집 빌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 지금 현재까지는 기준시가로 갔었죠.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보통 시세 대비해서 한 30%에서 50% 정도 저희 고객들 보면 가로수길 내지 대치 이쪽 가격 보면 실제 시가 대비해서 30%에서 조금 기준가 시가가 높은 경우 한50%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보통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고 현금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100억을 정리한다고 하면 당연하게 현금 100억보다는 꼬마 빌딩을 정리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현금 100억을 정리하게 되면 100억 원이 전체 과표로 잡히는 구조 이거죠. 이 100억의 세금은 아마 거의 한 40억 가까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꼬마 빌딩 100억짜리는 보통 한 33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하게 되면 세금이 한 19억 정도밖에 안 나오게 될 겁니다. 당연하게 꼬마 빌딩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자산가들이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 정리하기보다는 꼬마 빌딩을 사서 정리를 하는 그런 개념을 많이 활용을 했고, 그래서 최근 한 4, 5년 사이에 꼬마 빌딩 가격이 엄청 오르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3, 40% 정도 수준으로 사서 5년, 2년, 6개월 정도만 기다렸다가 자존면한테 정리하게 되면 내가 산 가격은 거래 사례가 없어지고 결국은 다시 기준 시가로 가는 요걸 활용해서 많이 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이제 기재부나 국세청이 바라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꼬마 빌딩에 대한 증여세를 보충적 평가 방법 중에 하나인 감정평가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지금 되고 있고 이미 입법에 어느 정도 예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까지 24억까지 책정해놨습니다. 왜냐? 감정평가 비용을 국가가 납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24억 정도 예산 배정까지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꼬마 빌딩 증여세 과표가 결국은 이제 감평가로 가게 되면 시가보다 조금 낮은 시가의 80% 내지 90%뭐 정확하게 숫자를 알려드리긴 어렵지만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에 정리하는 거랑 내년에 정리한 거랑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까지 요약하게 되면 현재까지 꼬마 빌딩은 훌륭한 절세, 재테크 수단, 절세 수단이었다. 왜냐? 정리했을 때 과표가 기준 시가로 잡히고 그러면 시가 대비해서 30%에서 많아봐야 50% 오니까 과표가 반 이상 줄게 됩니다. 그럼 증여세는 두배 이상, 세 배까지 절세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근데 내년이 되면 과연 이러한 꼬마 빌딩은 훌륭한 절세 수단일까? 아니게 됩니다. 시가와 보증제 평가 방법 중에 기준 시가가 아닌 감정평가로 가게 되면 결국은 시가 대비해서 8, 90% 정도 수준으로 높아지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이거나 혹은 꼬마 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가 당신의 부모님이라면 올해 안에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를 조금 더 요약, 아니, 좀더더 펼쳐보게 되면 자산가분들 중에 증여를 하고 싶고 증여를 하게 되면 절세가 된다는 걸 아시지만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녀분들이 낭비벽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직은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분들한테 지분 증여했을 때 나중에 증여 이후에 지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고요. 그런 걱정거리들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탁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신탁은 부모들이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증여하고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구조이죠. 물론 경제적 효익은 100% 잔여분한테 귀속돼야 됩니다. 임대 수입 이런 것들은 다 자녀들한테 100% 귀속이 되고, 다만 자녀들이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장치들을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부 차이까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녀분들이 충분하게 자라서 사회 경험을 하고 결혼 생활도 원만하게 하는 뭐 45, 내지 50까지를 기다렸다가 증여된 자산에 대한 신탁을 풀어버리면 완전하게 자녀분들이 취득 처분까지 처분 다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죠. 아주 훌륭한 장치입니다. 반드시 활용해 보시고요. 특히나 이분처럼 세제가 올해와 내년이 완전하게 바뀌는 그런 구조에 있어서는 바로 실행에 옮기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손자녀들이 주로 대상인데, 아직 공부를 할 나이에 손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큰 금액들이 증여가 되면 그때부터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할까 봐, 혹은 사회 초년생을 둔 손자녀를 둔 또는 이제 자녀를 둔 분들은 마찬가지겠죠. 권력이 상실돼요. 열심히 하려는 의욕들이 안 생깁니다. 왜냐? 내 앞에 100억짜리 빌딩이 지금 정리돼 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안 하겠죠. 안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뭐 저한테 그렇게 줄 사람도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기회를 놓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꼬마 빌딩은 정리를 하시고, 걱정거리들이 여러 가지 있다. 낭비, 재산관리 소홀, 공유지분의 문제, 그 다음에 근로위가 잃어버리게 하는 또는 학업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있으면 신탁이라는 훌륭한 도구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